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요, 4사이클 엔진 분무기입니다. 자, 30리터짜리 4사이클, 자, 2사이클도 아니고 4사이클 엔진 분무기를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세 개를 무료로 나눠 드리면서요, 자, 국내 최저가로, 나아가 세계 최저가로, 자, 판매를,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설림 용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엔진 분무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이 사장님이 감동을 받고 또 세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어 드리라고, 자, 이렇게 세 개를 더 보내주셔서 무료 나눔을 하고요. 자, 국내 최저가, 나아가 세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요, 일단 나눔은 30리터로 하는데요. 자, 저희가 판매를 할 때는, 이제 판매를 할 때도 남는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30리터짜리, 20리터짜리, 자, 4사이클로 판매를 하고, 진짜 아주 최저가, 진짜 사장님이 남는 것도 없이, 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또 이 엔진 분무기를 갖다가요,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진짜 성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료 나눔 응모 방법은요, 오늘이 6월 말일입니다. 30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7월 1일, 7월 2일 점심때, 점심 12시까지 댓글로 엔진 분무기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요, 자동 응모가 되고, 또 화요일날 밤 12시까지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구입하는 방법은 지금 댓글이나 설명 고정란에 사이트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게 30리터짜리가 있고, 또 조그만 거 약간 있잖아요, 2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자, 요런 엔진은 4사이클 엔진이 30리터나 20리터나 똑같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약간 조금 젊은 축에서 한다 그러면 30리터짜리가 좋겠고, 또 한 60이 넘어서 한 70이 되신다 그러면은 20리터짜리 엔진 분무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장님이 특별하게 이 30리터짜리도 20리터짜리와 똑같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받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왜 마지막 기회냐? 자,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7월 20일까지 약 20일 동안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7월 20일 이후에는 가격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7월 20일 이전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장님이 판매하는 제품은 2사이클이 아니라 4사이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2사이클은 뭐지 여보? 엔진 오일. 예. 자, 엔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런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휘발유랑 엔진 오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엔진 열을 받지 않게 해낸 게 2사이클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힘이 좋습니다. 자, 근데 예측이나 뭐 2사이클이 힘이 좋아서 좋은 거죠. 자, 이런 고압 분무기 같은 건요, 2사이클이나 4사이클이나 뭐 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느끼겠고요. 약을 주는데 2사이클하고 4사이클 줘도요, 무난하고 뭐 RPM을 세게 안 올려도 약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사이클은요, 오일이 안 들어가요. 휘발유에 오일을 섞지 않고 그냥 휘발유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는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사이트를 갖다 올린 게 아니에요.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그 유사한 판매처 있잖아요, 판매처들이 너도나도 그냥 검색어만 하면 싹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요, 제목에는 4사이클로 돼 있는데 상세 정보에 가니까 4사이클이 아니라 2사이클로 표시돼 있고, 또 4사이클이라고 설명을, 그 뭐야, 산 건 줄 알아, 내가 구매를 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2사이클이 오더라. 자, 그거는 제가 영상을 찍은 그 사장님네 사이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링크로 걸어준 데로다가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은 20리터든 30리터든 무조건 4사이클로 그리고 가격이 둘 다 똑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리고 이행정보다 사행정이 더 비싸잖아 가격이. 그치. 어 근데 이 사장님이 저렴하게 우리 설립농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만해줘야지. 자 그리고요 아 제가 아까 그랬죠. 이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제가 따져봤는데 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외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 사장님이 이 엔진 분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이 얘네들을 갖다가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다른 것을 구입하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이 사장님은 거짓말 아니고 남는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다른 거를 구입하시면 거기서 남긴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뭐 사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고 믿어야죠. 일단 사장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이 엔진 분무기를 구독자님들께 나눠주고 다른 데서 돈 많이 보시기를. 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구성품이 어떤지 어? 과연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휘발유만 넣는 곳입니다. 많이? 다 넘었어. 자, 오일을 넣지 않고 휘발유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요,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 예초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진 분무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은, 휘발유에 엔진 오일을 섞지 않는 대신에요, 이런 엔진 오일을 넣는데요. 아, 한 10시간이나, 실사용 한 10시간 정도 되면은 한번 따라서 버려야 됩니다. 자, 예측기도 포사이클 엔진 오일 교환을 해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넣어야 돼. 이거면, 이거면 좀 꼭 넣으래. 아, 자,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 여기로 한 종이컵으로 한 반 정도? 3분의 2, 한번 보자. 아, 설명서에 있었는데 종이컵이 반컵인지 3분의 1컵인지. 그 정도만 넣으면 되겠네. 충분하네. 응. 종이컵으로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가까이 넣어주고요. 일단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거 엔진을 안 넣으면은요, 쩔어 붙습니다. 자, 구성품은요, 자, 이런, 종아 플러그도 하나 들어있고, 이, 아우, 얘 정확히 모르겠네. 렌치 하나 들어있고, 뭐 깔때기, 계량컵,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 위에 고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여기 고무에 있어요. 고무에 고무를 끼워줘야 이 뚜껑을 닫아도 물이 약이 안 새고요. 아, 모르고 이거를 안 하시면은 뚜껑을 닫아도 약이 셀 수 있으니까요. 이걸 반드시 이 홈에다가 싹 넣어 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장갑도 서비스가 있고, 자, 여기 엔진 오일, 그리고 멜빵끈. 아, 멜빵끈? 멜빵끈. 아니, 멜빵끈. 자, 그리고 약줄,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약줄 때 이 약대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약대 두 개 이런 거 포함해서요. 아, 14만 얼마예요? 5,700원. 어, 14만 5,600원인가? 아침 14만 5,700원인가? 14만 원대. 14만 원대고. 야, 자기야, 이 엔진값만 해도 얼마야? 어? 거기에다가 이거까지 다 해면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 요거로 조립하고 또 사용 방법과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여기다가 일단 저기에 암 여자. 자, 여기 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조여줍니다. 고무링 안에 들어있는. 자, 속에 고무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이 새지 않을 겁니다. 여기다가 호스를 한번 해가지고 약줄을 조여줍니다. 자, 조여주고, 자, 중간에 밸브를 하나 껴줘야 되겠죠. 자, 밸브를 연결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약대를 연결을 하시면
자, 약줄과 약재는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어? 자, 이거 멜빵 끈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재질이 약간 미끄러서 껴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껴요. 끼고, 아, 이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자, 일단 제 어깨에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걸 놔두면은 맨 처음엔 돼도 이게 생하다 보니까 미끌미끌해가지고 나중에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꽈가지고요. 안 까도 되지 않아? 아, 꽈야 돼. 꽈야지 더 좋아. 자, 이게 끈이 재질이 미끄럽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로 여기다가 한번 싹 한번 묶어주시면은요. 이게 끈이 미끄러져갖고 뚝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꽉 조인 다음에 묶어주면은, 아, 얘가 걸려가지고 빠지지가 않고요. 자, 물을 넣고 시동을 걸고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 걸는 방법도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카브레타 이게 있고요. 자, 여기 연료를 갖다가 올려주는 뽁뽁이라고 해죠, 뽁뽁이. 자, 연료 펌프라고 그러나 뽁뽁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동을 어떻게 거느냐면은요, 밑에 있는 연료를 갖다 여기 엔진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공기를 갖다 뽁뽁뽁뽁 펌프질을 해줍니다. 자, 펌프질을. 자, 펌프질이 그 기름이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간다. 자, 기름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게 펌프질을 해준 다음에요, 카브레타를 갖다 열어줍니다. 자, 열어준 상태에서 이 시동 밸브로 쫙 당기는데요. 자, 시동 거는 방법은요, 한 번에 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두 번에 걸릴 수도 있고, 세 번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르륵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시동이 걸리거나 이 엔진에서 시동이 걸리려고 부르륵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카브레타를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악셀레타는 올리지 않고 그냥 최대로 밑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카브레타를 올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한번. 아, 아무 까딱 없죠? 그럼 한번 더 당겨요. 자, 이거 새 거기 때문에 아직 기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이상이. 그럼 또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그때 카브레타를 갖다가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드립스 한다고 하면은요, 휘발유가 엔진 속에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정도에 거의 걸리고, 안 걸려도 한 세 번 정도까지 당기고 시동이 안 걸렸다 그러면 얘를 내리고 다시 시동을 걸리면 시동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시동이 계속 안 걸렸어요. 야, 근데 엔진 속에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얘를 갖다 열어놓고 또 계속 당기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걸리잖아요. 그때는 카브레타를 올렸던 것 갖다가 내리고 그냥 슬슬 몇 번만 드르륵 시동 안 걸리게 드르륵 태워서 그 속 안에 있는 기둥을 약간 태워주시고 나중에 또 붕 하면 또 시동이 잘 걸리게 됩니다. 자, 일단 시동이 한번 걸렸으니까 시동 걸어보고요. 자, 요즘 원사이클 엔진 분무기 같은 건요, 힘이 좋게 나와서 악셀타를 세게 안 해도 약을 충분히 멀리 충분한 양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악셀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소리 약해서요, 충분히 나갑니다. 소리가 약해요. 봐봐, 여기 보이죠, 여기. 점점 올려볼게요. 자, 지금요, 들어가다가 포크레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잘 나오네.
야, 이렇게 진짜 아주 저렴하고 자 이렇게 사용이 편리한 워사이클 엔진 분무기 자 20m, 30m짜리를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또 30m짜리 3개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문 많이 내주시고 자 구독자님들도 많이 모시고 오시고 자 7월 2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빨리 가격 오르기 전에 구입을 하시면은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거는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간 거치지 않고 수입하시는 분이 중국 공장에서 구매자 분께 직구매를 직배송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쓰던 건 자기 거지? 이거 내 거요. 이건 내가 돈 다 주고 산 거요. 그치? 그래. 저기 한 대 또 있지? 돈 또 하나 있어 차에. 이거 내 거요. 내가 주고 산 거예요. 아, 쓰던 거 보낼까 봐 그래요. 쓰던 거 안 보내. 이거 내 거요. 내 거요. 이만 마치겠습니다.